이번에 새로 개설된 영어떼기 스타터 강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떼기 스타터 강좌는 기존의 영어떼기 1, 2, 3 과정을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영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나 기초가 너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영어의 어순을 터득하고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떼기 스타터 과정은 단 10개의 단어를 가지고 영어 실력을 10배로 올리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단 10개의 단어만 잘 알아도 영어 실력이 급상승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순과 함께 연결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영어가 힘든 이유는 어순이 한글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어민처럼 이해하는 어순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장을 읽을 때 반드시 순서대로 읽는 순독순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단어를 원어민처럼 이해하면서 순서대로 읽지 못하면 거꾸로 읽어야 되고 또그 거꾸로 읽은 것을 다시 거꾸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TNT 영어에서는 반드시 순독순해로 독해를 하고 절대로 거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방식은 뭐 즉독직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합니다. 테이블 위에 나는 먹었다 사과를 테이블 위에. 그러나 이온 같은 단어는 위에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본 뜻은 위에라는 뜻이 아니라 표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표면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먹었다. 먹은 게 사과고 사과가 표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표면이 테이블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표면으로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긴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결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녀는 신년 파티에서 나에게 친절했다라는 문장을 말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터득해서 순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긴 문장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떼기 스타터 과정에서는 이것처럼 순서대로 읽는 방법, 또긴 문장을 원어민처럼 순서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차차 뒷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